광해군 때 박엽이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한 후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엽과 막역하게 지내는 재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서찰을 들고 평양감령에 있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서찰에는 재상이 유명한 점쟁이에게 점을 쳐봤는데 아들에게 피하기 어려운 큰 애군이 닥쳐올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점쟁이는 그 애군을 피하려면 아들이 박엽 장군을 찾아가 옆에 머무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재상의 아들인 총각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박엽이 허락해주기만 기다렸습니다. 서찰을 다 읽은 박엽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총각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 되자 박엽이 총각을 부르더니 큰 애군이 오늘 밤 그에게 닥칠 텐데 그것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총각은 긴장하며 박엽이 일러주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박엽은 노새를 타고 북쪽 길을 따라 면리를 가면 폐허가 되어 볼품없는 큰 절터가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절터의 대웅전 옆에 스님들이 묵던 방이 있는데 그곳에 큰 호랑이 가죽이 있을 테니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필시 늙은 중이 와서 그 가죽을 달라고 할 텐데 그 꿰매에 넘어가지 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거든 칼을 들어 가죽을 찢겠다고 하면 뺏지 못할 테니 새벽이 될 때까지 버티며 절대 가죽을 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달기 온 뒤에는 호랑이 가죽을 그 늙은 중에게 줘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엽은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며 거듭 당부하였고 총각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긴장한 모습으로 새겨들었습니다. 총각이 노새를 타고 북쪽을 향해 산으로 뻗은 길을 더듬어 가니 과연 큰 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터는 버려진 지 꽤 오래되었는지 잡초만 무성했고 스님들이 묵던 넓은 방에 들어가 보니 박엽의 말대로 큰 호랑이 가죽 하나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있지 않아 갑자기 한 노승이 찾아와 방 안을 기웃거리다가 총각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그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니 이리 주시오. 못하겠소. 내 것을 달라는데 못 준다니. 어쨌든 못 드리겠어. 달라거니 못 주겠다거니 하며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노승이 성큼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정 못 주겠다면 억지로라도 찾아가리다. 그러자 총각은 박엽에게서 들은 대로 칼을 꺼내 더 가까이 오거나 억지로 뺏으려고 한다면 이것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며 호랑이 가죽을 찢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말에 노승은 멈칫하며 물러섰습니다. 노승은 총각을 구슬리며 자기 것이니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둘은 밤새 실랑이를 벌렸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조금씩 먼동이 트기 시작하더니 멀리서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승은 어처구니없고 맥이 풀리는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허, 다 틀렸군. 아마도 이 일은 박엽 장군이 시킨 듯하니 당할 도리가 있나. 총각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난 뒤 안심하며 호랑이 가죽을 내주었습니다. 노승은 총각에게 그의 겉옷을 잠시 벗어달라고 하더니 문을 닫고 내다보지 말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노승이 호랑이 가죽과 총각의 겉옷을 들고 나가자 총각은 문틈으로 살며시 내다보았습니다. 노승은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더니 갑자기 큰 호랑이로 변했고 총각의 겉옷을 밟고 서서 산이 떠나갈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잠시 후 가죽을 벗으니 다시 노승의 모습으로 변하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총각은 간이 덜컥 내려앉아 떨고 있었는데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이미 때가 지났으니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노승이 상자를 열어 장삼을 꺼내 총각에게 입으라고 주자 총각은 영문을 몰랐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내어주는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두루마리를 꺼내 펼쳐놓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곳엔 총각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노승은 총각을 힐끔 쳐다보고는 그의 이름 위에다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사람들은 모두 호랑이에게 먹힐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인데 총각은 이제 그 애군을 넘겼으니 편안히 일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수많은 호랑이를 만난다 하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총각은 그저 멍할 따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은 돌아갈 때 그를 막는 것이 있으면 보여주라고 하면서 부적 하나를 써주었습니다. 총각은 부적을 받아들고 노새에 올라타 뒤돌아보니 노승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각이 노새를 타고 한참 골짜기를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무척 놀랐지만 재빨리 노승에게서 받은 부적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양 가명으로 돌아가는 길에 총각은 여러 번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부적을 꺼내 보였고 희한하게도 그 부적만 보면 호랑이는 굽실거린 후 사라지곤 했습니다. 가명에 도착한 총각은 박엽에게 밤새 겪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박엽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총각이 잘 참고 견디며 자신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애군은 모두 면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총각은 박엽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기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총각이 호식당할 운명이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판단한 점쟁이와 박엽의 신통력 덕분에 화를 면한 것이라고 하며 신기해했다고 합니다.